미술랭. 안녕하세요, 미술랭의 피카체입니다. 콩입니다. 저희는 어디 와 있나요, 지금? 오늘은 대망의 고양이가 있는 집이죠. 세나리 언니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릭스 진을 좋아하는 세나리입니다. 성교육이나 뭐 강연? 그리고 이제 성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성아티스트 세나리고요. 문화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팟캐스트 연애밥상이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많이 저희도 구독해주세요. 원래 미술랭의 되게 열렬한 팬인데 제가 얼마 전부터 술담화라는 전통주 구독? 서비스? 요거를 하는데 이거 첫 박스를 받았어요. 이거를 미술랭 분들하고 같이 마시고 싶어서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술담화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술담화는 이제 전통주 통신 판매가 허가가 나면서 전통주를 한 달에 한 두 병 정도씩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 보통 한 양조장에서 나온 두 종류의 다른 술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약간 간단한 우리나라 안주? 뭐 제가 봤던 건 연근칩이나 뭐 감귤칩 뭐 이런 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혼술하기 좋은 서비스입니다. 이게 정기 구독 식이죠? 맞아. 얼마 내시나요? 한 달에 얼마? 39,000원이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통주를 내가 그것도 모르는 전통주를 두 병씩 바로 집 앞까지 갖다 주고 거기에 되게 안주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언박싱 해볼까요? 언박싱 해봅시다. 여기 옆에 뭐가 문구가 써있는데요? 특별한 당신을 위한 찾아오는 인생술. 술 담아. 이 정도면 술담화에서 저기 계속 찾아가요. 와! 이게 뭐예요? 되게 여러 가지 뭐가 있네. 많은데?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초콜릿인가? 이거 러시아 것 같은데. 이건 러시아 안데요? 여기 이런 게 나와 있어. 읽어주세요. 캔디류 안티 파흐멜린이라는 캔디류 무엇입니다. 아 안주 가지고 오길 잘했네요.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이거는 유자 크래커입니다. 아 맛있겠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전통주죠. 송순 농축액이 들어있대요. 솔송주는요 소나무에 솔잎과 송순이 들어가 깔끔하고 드라이한 맛이 특징입니다. 추천 음식에 문어 숙회, 꼬막무침, 배추전. 네, 여기 넣는 음식이죠. 네.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회가 있어요. 회가 있어요. 그러네요. 명인술이래요. 무형문화재 돼 있는 살균 약주고요. 이게 700ml네요. 네, 용량이 꽤 돼요. 되게 커요. 알코올 13%. 원재료는 햅쌀, 정제수, 첨가물, 솔잎, 송순 농축액. 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통주가 약 2,000개 종? 네, 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구독을 몇 년 동안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0년 정도를 구독을 해야 100년 구독을 해야 맞출 수 있잖아요. 술은 담솔이라는 술이고요. 읽어보면 40도라는 도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춘 담솔은 증류식 소주 특유의 불맛을 잡기 위해 감압식 증류기법을 사용합니다. 이후 2년이나 저온 숙성 기간을 거친대요. 그래서 부드럽지 않은 음식의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름기 있는 구이류나 시원한 국물이 특징인 탕류와 잘 어울리며 추천 음식 갈치구이, 민어탕, 돼지고기 산적, 채끝구이.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비슷하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음식이어가지고 저에게는 스시가 있습니다. 연어 기름지고 고소한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감자튀김 얼마나 기름지고 고소한 음식입니까? 담솔이 이름이 담솔이는 이유가 증류주를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방울 한 방울씩 얻어져서 영혼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그 소울 할 때 소울 해서 담솔이라고 지으셨대요. 어머. 네. 어머. 담솔. 당연히 솔잎의 담솔인 줄 알았어. 아이서울류? 전 술담화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에 이렇게 다양한 전통주가 있는지 진짜 몰랐고 그쵸. 사실 또 이게 한 가지를 보내주는데 또 이런 책자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술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드디어 술송주를 갑시다! 갑시다! 미술랭.